세 번째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1번 건너, 1번 건너뛰시고, 2번 건너뛰시고, 3번 나중에 한번 혼자 풀어보십시오. 4번 건너뛰십시오. 4번 건너뛰십시오. 4번 보십니다. 1, 2, 3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1, 2, 3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4번 찾으셨죠? 4번 문제. 1, 2, 3 할 필요 없습니다. 전기 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다중 이용 건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의 사용 승인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사용 승인부터 10년 지난 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공법에서는 10년, 20년, 30년이란 기간이 나오는데 30년은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의 재단 설정 기간을 30년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20년은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된 판단으로서 감가상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건축물은 건물 가치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0년은 하자 담보 책임과 관계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란 말 그렇게 구분하시고 나중에 40년짜리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40년짜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하고 대지 지분을 분양하지 않는 형태를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의 토지 사용 기간은 40년입니다. 그중에 10년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 하자 담보 책임. 그래서 10년 지난 날이라고 하면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하고 그때 소유자가 좀 더 관리하도록 정기 점검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정기 점검 실시해야 된다. 매년 한 번씩 추천 오시고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한 번 실시합니다. 1번 드립니다. 2번입니다. 주택법이 아니라 공동택관리법에 의무관리상공택은 제외한다. 이렇게만 반응습니다. 그리고 집합건축물이라면 5천이 아니라 3천 이상입니다. 대신 2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서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몇 년? 10년 지난 10년 경과된 건축물이 정기점검 대상이고 점검 방법은 매년 한 번이 아니라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한다. 1번 꼭 구분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정기 점검 실시해야 하는 건축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란 사실과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되는 날에 일결 전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미리 알려야 한다.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전 통지는 기준일부터 얼마? 2년 되는 날에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제가 군대 오라고 영장 받은 게 보름도 채 안 돼서 영장 받았거든요. 애초로는 저 생각하시면서 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자제분들도 나중에 한 달 전에 봤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3개월 전에 사전에 통지해준다. 아주 특이한 제도라는 것 하나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 없고 우수하다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4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의 소유자 등은 점검 마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줄 게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맞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196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196페이지 잠깐 보시면 표 밑에 양가로 1, 2, 3 해서 철거신고, 멸신고 찾으셨죠. 그래서 철거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멸신고는 196페이지 요약집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멸실 신고는 멸실 후 30일 이내 한다. 그리고 착공 신고란 말이 있는데 양거래 3번 착공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받은 날부터 며칠? 3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한 줄 밑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작년 개정 사항으로 건축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5일 내 수리 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 신고하면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일 보시는데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까지 넘어가십니다. 204페이지 보시게 되면 204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조치 찾으셨죠. 건축 허가 등을 받은 건물에 공사 완료되게 되면 해당 건물 사용하기 위해 건축주는 사용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이 있을 날부터 며칠? 7일. 7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용 승인 위한 금사 실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시면, 금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 내줘야 된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 발급 기간은 며칠? 7일. 건축 신고는 5일 내 수리 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 신고하면 며칠? 3일 내 수리 여부 통지하며, 사용 승인 신청하면 며칠? 7일 내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해도 상관없죠. 못 찾겠습니다. 저도. 예, 잠깐 이거 봐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1단계에 관한 절차로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법령에 적합한 때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는데 저 착공 신고하게 되면 3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사용 승인과 관련된 절차로서 지금까지 건축 공사를 했던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 공사 완료되게 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허가권자. 그래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권자가 사용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며칠? 7일 내에 현장검사 실시하고 불합격하면 재시공 명령하며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종시의 모 땡 건설업체에서 철근 제대로 집어넣지 않고 건축공사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970년대에 와우 아파트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 와우 아파트에는 철근 60개 집어넣어야 될 기둥에 철근 5개 집어넣고 건축공사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철근 집어넣을 자리에다가 페인트통 집어넣고 건축공사를 했는데 지진 한 번 발생하면서 건물 무너질 때 그 페인트통이 드러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만보다 더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대나무를 집어넣습니다. 훌륭한 나라입니다. 대신 비파괴 검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철근 제대로 집어넣는지 확인코자 하는 게 비파괴 검사인데 페인트 총 집어넣으면 철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무사히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지진 나면 전혀 견딜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저 7일 내에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저 사용 승인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제야 해당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축된 건물에 대한 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등기법 시간대에 공부하신 것으로 뭐 들고 와야지? 소유권 보전등기 해준다? 보전. 그래서 이 대장 발급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등기가 되게 됩니다. 이후 매매 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고 제초의 재산을 행사하기 위한 소유권 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 대장. 대장은 누가 만들어준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대장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대장 만드는 자는 항상 누구만? 시군구청장만. 그리고 이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저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 관리를 하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는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 기간으로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인 반면 사용 승인 이후 해당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는 건축물 대장 작성하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이후부터는 특광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항상 누구만? 시군구청장. 그들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자라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지관리도 건축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여 건축물이 안전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건축허가 받지 않고 옥탑방을 만들게 되면 그 옥탑방이 심한 바람에 날려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홍콩에서는 컨테이너가 태풍 불어서 바람에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차를 몇 대 부딪혀서 인명피해 발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건물과 일체된 구조가 아닌 옥탑방이라면 심한 바람 불었을 때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사용 승인 이후에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정기점검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정기점검 대상은 하자 담보 책임이 만료되는 사용 승인 후 10년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이 정기점검 대상이고 정기점검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하겠습니까? 소유자 관리자가 하겠습니까? 소유자 관리자가. 정기점검 방법은 사용 승인 후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하게 되는데 저 소유자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미리 통지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 이날을 기준이라고 하고 저 기준일부터 얼마? 2년 되는 날에 얼마? 3개월 전까지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 정기점검 실시하고 정기점검 마쳤다고 하면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공법상 기간이 가장 빈번한 게 30일입니다. 내가 딱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처리기간 30일 나왔으면 맞는 지문으로 판단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을 유지관리 도중에 해당 건물의 철거 멸실되게 되면 그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는 철거 예정일 며칠 전? 3일 전에. 멸실은? 멸실된 후 30일. 그러면 철거와 멸실은 3이라고 하는 돌림자를 사용하는 것 보니 한 형제이죠. 누가 형이겠습니까? 철거가. 그래서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멸 신고는 멸실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건축물 대장입니다. 대장은 누가 작성한다? 시군구청장이 작성한다.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는 게 유지관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철거신고, 멸실신고인데 여기 정기점검도 한 번은 나올만 하니 이 정도까지는 봐주셔야 됩니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이 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전 통지는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한다. 거기까지는 봐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 268페이지에 1, 2, 3은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보기로 했었죠. 1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다중이용처의 소유자 등은 사용승일 기준으로 몇 년? 10년 지난 날부터 정기점검 실시하고 정기점검 방법은 매년 한 번씩입니까? 2년마다 한 번입니까? 2년마다 한 번. 매년이란 말 쓰는 것 아니다. 그거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에 시군구청장은 정기점검 실시해야 하는 건축의 소유자 등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차를 기준 1부터 몇 년? 2년 되는 날에 몇 개월? 3개월 전에. 문제에서는 1개월 전이라 해서 틀리게 나왔는데 얘를 제대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30일 내 보고한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5번 보십니다. 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의 소유자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시군구청장이지. 특광 시장 군수이다 아니다. 아닌 것 확실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철거 신고하게 되면 해당 건축물, 건축물 대장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현재 관장하고 있는 자는 누구? 특시특도 시군구청장.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대장 작성하는 자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하나 보십니다.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은 때까지는 관할 관청은 누구? 허가권자이지만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소유권 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대장 필요하다고 공부하셨죠. 그 대장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 대전광역시장이 발급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에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대장 관장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사용 승인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멸실까지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 이후부터 멸실 때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공사 중에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이고 사용 승인 이후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과 허가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허가권자에는 특광 들어가는데 여기 사용 승인 이후의 관할 관청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만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철거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다 드리다. 드립니다. 그러면 답이 1번이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2번 보십니다. 건축의 소유자 건축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건축가 방문하시게 되면 철거 신고서와 멸실신고서는 같은 용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거할 때는 철거의 표기, 멸실할 때는 멸실의 포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점 멸실신고서 이해되시겠습니까? 동일한 양식 사용한다.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제1호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철거신고는 3일 전, 멸실신고는 30일 이내 맞죠? 4번 필요 없습니다. 5번 그냥 보십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철거 멸실 후 확인한 후 건축물 대장에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5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답은 1번입니다. 철거 신고는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특광에게 신고하는 거 아니죠. 특광 시군이 나오는 것은 어디에? 국토계획법의 특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 시군 나와야 되고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는 누구 나온다? 시군구청장. 6번 건축지원 체킷입니다. 그리고 7번 안합니다.
제가 안 하면 같이 안 하는 거죠. 따로 하고 싶으시면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72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건너뛰시고 2번, 3번 보시는데 2번을 먼저 보십니다. 면적 1000제곱미터인 272페이지의 문제집입니다. 면적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면 나무 많다, 작다. 많다. 그런 경우에는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2번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공장. 그리고 3번 상업지역의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2번, 3번은 모두 소규모 공장 그리고 물류시설인데 3번 물류시설과 관련된 위치가 주거적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예외가 인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경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조경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축사. 축사는 소 키우는 곳이거든요. 가끔 소들이 나뭇잎 따먹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물을 다 먹은 소들이 간식거리로 나뭇잎 따먹는데 그 소들을 위해서 1000만 원 들여서 나무 심을 해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축사는 조경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330제곱미터인 단독택.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설악산 일대를 말하는데 나무 많다 작다?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무 심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얘를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 건축법의 구성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절차에 관한 사항, 이제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각종 규제,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앞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적용 범위에서는 몇 문제 나온다?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나옵니다. 올해도 세 문제 나올 겁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로 각각 분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 소유권, 사용권에 대한 사항과 안전영향평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건축허가 파트에서는 건축허가 대상과 건축신고에 관한 구분,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제한과 취소에 관한 내용을 주로 보는 게 일이었지만 올해만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공부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수 시에는 자수 나오면 3천, 자수하면 3천. 그거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안전하고자 한다면 이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대지도 안전해야 되고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대지이지 도로 없는 땅이라고 하면 맹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그리고 건축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것으로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폭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264란 말 들으면 기억나는 것은 광야라는 시이고 공법 시간에 264 들으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그래서 264가 공법과 구호 시간에 서로 다른 겁니다. 공장이라면 무엇이다? 364. 하여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건축선은 건축물과 대지 한계선을 건축물 건축한 대지와 도로의 한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한다. 특별히 이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지표 아래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조경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하여야 하고 조경 의무가 생략되는 것으로서
공장, 물류시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저 공장 건축하는 대지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조경 의무 생략하고 연 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조경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여기 물류시설의 경우에도 연 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지만 저 물류시설이 건축되는 용도 지역이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지역에 만들어지는 물류시설이라고 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조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 설비에 관한 제안을 각각 다루는데 이 파트에서 두 문제 출제되면 그의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겁니다. 전에 건축법 구조설비 두 문제 나왔거든요. 올해는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 나오게 되면 우리 꼭 기억하실 것 제가 간호사와 간호주무사에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건축 구조 기사는 간호사 역할한다, 주무사 역할한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조금 이따 그래서, 예, 조금 이따 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건축 구조 기술사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내진 설계와 관련된 사항 보시는데, 저 내진 설계 대상은 둘입니다. 그래서, 호식이 둘둘 치킨 있지 않습니까?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뭔지 모릅니다. 나중에 친절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요즘 층간소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과 바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작년에 개정되었던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하지 않고 한 네 파트만 제대로 잘 정리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되어 우리 건축법에서는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데 높이 제한 방법은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규제 풀어줄 수 있는데 올해 우리 시험 보실 게 공개 공시 그리고 감평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특별 건축구역 그리고 제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건축 협정 그리고 결합 건축 근데 얘는 올해는 안 하고 공개공지와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항만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건축제한은 모든 건축주가 준수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철거 등의 지정명은 대상이고 그 지정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올해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이 몇 년 만이겠습니까? 60년 만에. 60만 년에 개정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올해 다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이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많긴 많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가셔야 됩니다. 그중에 조경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이게 조경이 어디 짱박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달인이 되셨는데요. 210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지 안에 조경 차시였죠. 얘가 보통 3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가 딱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지만 때가 때인 만큼 올해는 하셔야 됩니다.
1번답 대지하는 회경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200동그라미 맞습니다.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조경조치 하여야 한다. 나무 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나무 한 그루가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시면 타워 팰리스나 최근 서울 강남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방문하시게 되면 한 1억 원짜리 소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소장님은 아침에 출근하시면 항상 소나무를 지그시 쳐다보신다고 합니다. 어디 나뭇가지라도 하나? 부러질 데 없는지 그것 한번 쳐다보고 사무실 들어가신다더라고요. 그 나무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잘린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1억 2천짜리면 그게 한 4그루 심어져 있거든요. 매일 봐야 되겠습니까? 안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경 의무, 조경이 좀 비용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그렇게 비용 많이 발생하는 이 나무를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공장에 건축하게 되면 소형 공장의 경우는 나무 심을 필요 없죠. 그래서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가 생략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공장, 대지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축사,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는 공장이 밀집한 것으로서 공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무 잘 자란다, 빨리 죽는다.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나무가 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축사는 소 키우는 곳을 말하는 곳으로서 소에게 간식 주기 위해 돈 들여서 나무 심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번 가설 건축물이라는 말을 보셨는데 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3년 뒤에 이 가설 건축물을 철거할 때 나무 함께 베어버리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나무 심을 필요 없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8번입니다.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죠. 조경하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나도 실속 챙긴다시고 살구나무 심고 감나무 심으시는데 자기는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좀 싫어하는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십니다. 아, 서울에 키운 게 공해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가로수 중에 은행이 참 많은데 가을에 따시는 분들은 자기가 드시기 위해 따시는 거겠습니까? 남 주기 위해 남 주려고. 엉뚱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키우면 서로 나눠 먹는데 서울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규모 작은 물류시설을 할지라도 조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물류시설이라고 하면 연면적 1,500이라 할지라도 조경 의무 발생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나무 많은 곳이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면 나무 많은 시골 동네입니다. 따로 조경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 하나 확인하시는 게 올해 일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거 나올 때입니다.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쉽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예, 273페이지 다시 문제집 돌아가십니다. 3번 찾으셨죠?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지에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5,000 미만의 대지. 맞습니다. 연.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맞습니다. 산업단지의 공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언, 티것 모두 짝지어진 답을 5번으로. 그리고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하셨던 조경 의무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 건축하는 자가 조경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공장 창고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우리 물류시설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저 물류시설과 관련되어 그 위치가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랄지라도 조경 의무 발생합니다. 그걸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서로 마음 상하는 겁니다. 4번 제키십니다. 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고 6번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고 7번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십니다. 바로 8번 보십니다. 다음은 건축법령상 공개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인 경우 일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제 설치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개공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비슷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정부종합청사 방문하시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을 뭐라 한다? 공개공지. 그리고 2번입니다. 공개공지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대지 면적부터 10% 이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 공개공지 설치하는 경우 대지의 조경면적은 다르게 설치해야 한다. 대지에 조경 설치하게 되면 그 자체를 공개공지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와 대지는 동가입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박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설치하는 공개공지 면적에는 물건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간 60일 범위 내 판매는 빼버리시고요. 판매는 빼버리시고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주십시오. 연간 60일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판촉 활동입니다. 판촉인데 판매라고 좀 잘못 적어놓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공개 공제 설치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규정 건폐율부터 높이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나는 이걸 풀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됩니다. 예, 공개공지는 오래 하셔야 됩니다. 요약집을 잠깐 봐주십니다. 근데 예, 공개공지는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저 올해 열심히 할게. 건축 제한 파트에서는 이 공개공지와 특별건축구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208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 보니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 나는 보인다 안 보인다 탤런트 안문숙 기억하시면 앞으로 판문숙 그분의 직업은 종업원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숙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친구 자제분 이름이 보이시죠? 일준이 상준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고 제가 추가의 적을 하고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시군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지역 그리고 또 하나 노후산업단지 적어놨습니까?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그래서 208페이지 2번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에 양가로 4번이 있죠. 맨 마지막 줄 208페이지 맨 마지막 줄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 공간 지역 그것 외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관 지역. 이것도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입니다. 본 표정입니다. 이거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경기도 성남시 판교 바로 밑에 대장지구. 나는 세종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시장의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 네, 관심 없는 표정이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대장지구의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도지사 선거 때 과장 광고했다고 해서 재판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재판 건수가 몇 건 있는데 그것만 다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 받으면 차기 대통령도 꿈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싫어하는 표정도 있으시고 황당한 표정도 있으시지만 하여튼 그때 선거 치르시면서 이곳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대장지구와 묶이는 곳은 어디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 제1산업단지. 이 산업단지가 뭐가 되는 곳입니까? 공원이 되게 되는데 만약 이 주변에 땅이 나와 있으면 이 땅에 내가 아파트 세워놓거나 또는 상가 건물 세워놓게 되면 그 전면에 공원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우리 학원 있는 곳이 공원, 학원 뒤편에 공원이지 않습니까? 만약 저게 바닥 분수만 아니라 뭐 이상하게 정원 조각상이든지 몇 개가 더 들어와 준다고 하면 찾아올 사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목동에 파리공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각생 참 많이 들어가가지고 찾아온 사람 많다고 합니다. 장사 잘 되는 위치이다, 장사 안 된다. 제가 이거 분필만 안 잡았으면 이 정보 들었을 때 바로 이 주변 돌아다니면서 빈 땅 있는지 알아봤을 겁니다. 건물 세워놓으면 조망권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공원 많은 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 가치를 모른다. 그게 정답이신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이 공개 공지와 맞물리는 제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올해 얘가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 때문에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번 보게 되면 공개 공지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 건축 재료로 정하며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전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한다. 조경하면 그걸 공개 공지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법률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을 1.2배,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보십니다. 현재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하는데 우리가 백화점이나 영화관 방문하게 되면 주변에 파고라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파고라 시설을 법에서는 공개 공지라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에 아파트는 좀 아니지만 신축된 상가 건물의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종시가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서 세종시에 필요한 다양한 공원 설치 비용을 연면적 200m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증축시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만들어지는 건물 가격이 저 기반설 부담금을 워낙 많이 내다 보니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을 나라에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공원 설치 비용 많이 들죠. 그걸 건축주가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일정한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 공지는 건축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이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개 공지를 건축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할 장소는 1준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어디?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준입니다.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이후 네 곳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고 그 밖에 시군 구청장이 도시와 가능성이 크다 인정하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정 공고한 지역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후 산업단지와 공개 공지가 매칭되는 제도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 노후 산업단 정비 필요한 곳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이 말 넣으면 맞는 질문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꼭 반호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우리가 제일 좋아하시는 탤런트 이름은 안문수. 그분하고 이름 같은 판문숙. 시험 볼 때까지는 제일 좋아하는 탤런트는 안문숙입니다. 그래서 종업운 판문숙은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여름에 방문하면 악취가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 공지 의무 설치 대상 아닙니다. 올해 얘가 시험에 나와서 내가 맞추고 합격하게 되면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해 주시는 거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개 공지 설치와 관련된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저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대지 면적의 10% 이내 조례가 정하는 공개 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10%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연 면적이다, 건축 면적이다, 대지 면적이다. 대지 면적. 즉은 시험에 이 10%를 바꾸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숫자 바꾸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거든요. 대학 교수가 할 일이 아니랍시고 해서 앞에 10% 앞에 대지 면적을 연 면적, 건축 면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앞에는 뭐가 나야 된다? 대지 면적이라는 말 꼭 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아 건폐율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1.2배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공개 공지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2배 완화할 수 있다? 드립니다. 용적률 1.2배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폐율 뒤에 숫자 나오면서 완화 가능하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시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죠. 얘를 무조건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8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9번 잘 모릅니다. 9번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싶으시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9번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0번, 11번 안 나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 어느덧 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 원래 오늘